후나 구대계산기를 만든 후나입니다. 일단은 지금 보시는 영상은 후나 구대계산기를 쓰신 분은 아시겠지만 기존에는 타오바오만을 위한 계산기였어요. 근데 요번에 제가 알리를 위한 계산기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5.0으로 또 발전을 시키면서 제가 영상을 찍게 됐고요. 그 이전까지는 제가 글로만 사용법을 썼었는데 엑셀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사용하기에 좀 힘들겠더라고요. 제가 봐도 좀 힘들었고. 하지만 요번 5.0이 되면서 굳이 엑셀을 모르셔도 쓸수 있도록 좀 많은 것을, 레이아웃을 많이 변했어요. 기능이라기보다. 그래서 편의성이라든지, 그리고 타오바오하고 알리하고 같이 쓰다 보니까, 주문을 같이 받다 보니까 수식이 많이 틀린데 이거를 같이 가기 힘들게 써서 제가 보시면은 타오바오 알리 이렇게 두 개의 탭으로 나눠 놨습니다. 타오바오는 좀더좀 복잡한 프로세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이거를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알리가 굉장히 쉽고 편합니다. 제가 얼마 전서부터 캐시데이터라는 프로그램을 쓰면서 이 알리익스프레스에 주문권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알리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다가 이 식을 만들게 됐고, 지금은 좀 편하게 쓰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 계산기의 목적은 정확하게 얼마를 벌었고, 그리고 마진율이 얼마며, 그리고 부가세를 얼마를 내야 되는 등의 그 구매상, 구매대행의 진행사항에 대해서 그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고요. 최종적으로는 부가세 신고 처리를 위한 계산기입니다. 올해 6월 달에는 이 계산기를 통해서 저희가 부가세 신고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세무사님이 이거 보시고서 이걸로 가능할 거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신고를 했고요. 그리고 이 모든 이 계산기를 쓰면은 이제 좋은 점몇 가지를 먼저 나열을 해볼게요.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니까. 모든 진행 상황이 이제 한눈에 들어옵니다. 구매 진행 상황, 매출이라든지 뭐 정상 구매, 그리고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했던 그 내역 그 금액, 그리고 우리가 쓰게 된 배송비라든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가 부가세를 얼마를 내야 될지, 그리고 부가세를 뺀 우리가 정말 그 순이익은 얼마인지 이렇게 쭉 나와요. 그리고 또 이거를 내역을 정리해서 한눈에, 그러니까 FHD,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그 모니터의 해상도 안에서 다볼수 있게 만들었고요. 사실은 제가 사무실에서 쓰는 컴퓨터는 QHD 세대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양쪽으로도 보기 편하고, 목을 안 돌려도 되고, 무엇보다도 게임하기 좋아서 참 좋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되신다면은, 세대를 쓰시고, 그게 아니시라면은 두 대를 쓰시는 거를 정말 추천을 드려요. 모니터는 두 대. 예, 듀얼 모니터 참 좋습니다. 그리고 팔린 제품, 그리고 구매할 제품, 따로 들어가서 볼 필요 없이 이 표에서 바로 가기가 됩니다. 이거는 이따가 한번 실습할 때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통관 보호도 다른 사이트 들어가서 검증 안 해도 체크 가능합니다. 이거는 지금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김영철 씨라는 분이 만약에 구매를 이렇게 하셨어요. 이거를 그냥 붙여놓지 마시고, 값만 붙여넣기 하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서 통관보 이 부분을 누르게 되면은, 이분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렇게 보여줘요. 만약에 여기에서 숫자 하나라도 틀리게 된다면은, 여기서, 이렇게 되면 통관보호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나옵니다. 지금 보시면은 원래는 여기 누르고 여기 링크를 눌러야지 이렇게 아까 전에 그 창이 떴는데 저는 지금 매크로 키보드라는 키보드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Alt Enter로 해가지고 한 키로 만들어서 쓰고 있는데 K20 매크로 키보드 굉장히 편합니다. 이거 빅드님이 알려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잘 쓰고 있어요. 자, 이렇게 쓰고 있는데. 자, 개별 진행 사항 후, 그리고 통관 보호까지 했죠? 예. 개별 진행 사항으로 놓치고 있는 주문권이 있는지 식별하기 쉽습니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자, 우리가 아무, 이거 한번 갖고 와볼게요. 이렇게. 자, 옥션에서, 값만 붙여넣기 하셔야 됩니다. 아이고, 잘못 갖고 왔다. 날짜서부터 갖고 올게요. 자, 날짜서부터 이렇게 갖고 오게 되는데, 자, 이렇게 되면은,
맨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이 상품, 그러니까 옥션이라는 데에서 이 옥션 주문번호가 있을 거예요. 11월 1일 날 이렇게 들어왔어요. 근데 이 알리 주문번호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이 제품에 대해서 구매를 하게 되면은 알리 주문번호가 나오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렇게 주문번호를 넣게 되면은 결제로 바뀌어요. 이 진행 상황 부분이. 이렇게 결제로 바뀌었죠. 그리고 이세 번째는 별표인데, 다른, 원래 그 타오바오에서는 배대지 그 주문번호를 넣게 되는데, 지금 이거는 알리 같은 경우는 배대지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냥 바로 직배송이기 때문에 이거는 무시를 할게요. 그냥 별표로 처리를 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 제품이 송장이 나오잖아요. 송장이 나오게 되면은 이렇게 나중에 송장번호를 이렇게 넣게 되면은, 지금 배송 중에서 보면은 12월 9일하고 배달로 바뀌었죠. 지금 이 송장번호를 EMS 쉽트랙이라는 것을 써가지고 이렇게 배달로 이렇게 불러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수식을 제가 이렇게 넣어놨어요. 지금 이 송장번호를 갖고 와가지고 뭐 EMS에서는 이런 수식을 갖고 오고, 그리고 CJ 통운이라면은 뭐 이런 식으로 갖고 오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게 해놨어요. 근데 이게 CJ하고 EMS, 그러니까 우체국 같은 경우는 쉽트랙에서 갖고 온 거라 가지고 이게 좀 정확한 편인데, 지금 보면 이 한진택배 같은 경우는, 한진택배 거 한번 아무거나 갖고 와볼게요. 여기서 갖고 와야겠다. 한진택배 그 송장번호를 넣게 되면은 이게 정확하게 못 갖고 오더라고요. 지금 보면은 이거를 그래도 날짜는 수령일 이런 갖고 오는데, 이 목록 심사 같은 경우는 보통 한진에서 경동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한진은 공홈에서 갖고 오다 보니까 배송 완료를 갖고 왔었어야 되는데 이걸 잘못 갖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한진은 아직도 지금 제가 버그를 잡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도 이 마지막 이 날짜가 마지막으로 배송된 날짜를 갖고 온다는 거는 맞아요. 원래 이거 갖고 왔었어야 되는데. 아무튼 한진택배 빼놓고 CJ하고 우체국은 거의 비교적 정확하게 나온다라는 걸 알아주시고요. 자, 여기까지 했죠. 이렇게 진행 사항이 배송 완료가 됐는지, 아니면 이게 결제가 됐는지 뭐 이거를 한눈에 좀 알아볼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만약에 이게 뭐 진행이 되다가 좀 뭔가 이상하다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게 해가지고 오류 입구로 잡아놔요. 그러면 오류 입구로 잡으면 나중에 이게 무슨 이유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여기에다가 메모 삽입을 해가지고 뭐 이거 뭐 취소 주문 취소라든지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어가지고 이게 되게 편하더라고요. 오류 입구가 있고, 뭐 CS할 거는 CS로 바꿔주면은 CS도 따로 프로그램 연동돼가지고 쓸수 있고요. 뭐 중국에서 취소가 됐으면 중국 취소, 그리고 품절됐으면 품절, 그리고 변신, 뭐 반품 이런 식으로 했어요. 제가 많이 쓰는 거 거의 1년 동안 제가 이거 사용하면서 많이 쓰는 것들을 여기에다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그 진행 사항 그 밑에 칸이죠. 자, 여기까지 했고. 그리고 매일매일 환율을 찾아 쓸 필요 없이 카드 결제일에 환율을 갖고 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제품을 12월 1일날 주문이 들어왔는데, 내가 주문 처리를 그러니까 카드를 결제한 날이 만약에 12월 8일이다 하면은 여기 보면 12월 8일에 결제일을 갖고 와요. 환율을 갖고 와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거를 33달러에다 샀어. 그러면은 내가 대충 얼마의 돈으로 이렇게 계산이 됐는지 나와요. 근데 이게 계산식이 단순히 환율하고 그 달러를 곱한 게 아니고 거기다가 2%를 더해줬어요. 우리 카드 수수료 있죠? 그래서 거의 오차 범위가 제가 볼 때는 1% 이내로 들어오는 것 같아요. 제가 실제로 이제 카드사에서 나온 그 카드 내역서하고 이제 제가 여기에서 써놓은 그 하나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오차 범위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뭐 몇백 원 차이, 정말 비싼 거지만 뭐 1,000원 넘어가고 그러긴 한데,
몇십 원 차이, 몇백 원, 몇십 원,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정확하게 저희가 만약에 진짜 부가세 신고를 할 때는 이 하나 부분을, 저기, 카드사 그 빌링 테이블하고 좀 맞춰보셔야 될 거예요, 아마. 자,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이게 판매가가, 4만 5천 원이다. 그러면은 환율을 해가지고 환하고 그 비용합 같은 경우는 나중에 여기 마켓 수수료도 들어가겠죠? 이따가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은 우리 순이익은 얼마고 마진은 얼마다. 이렇게 한눈에 좀 바라볼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 그리고 아까 전에 택배 번호 요거는 예, 나왔죠? 지금 10월, 이 택배 송장 번호를 넣었을 때이 택배 기간은 우리가 12월 1일 날 주문했는데 12월 19, 12월 9일 날 도착을 했다. 그러면 8일 걸렸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생각보다 알리가 굉장히 빠릅니다. 제 평균 날짜는 한 10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8일? 8일에서 10일 정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순이익과 부가세, 배송비 합등은 자동으로 아까 전에 보여드렸죠? 그 계산이 돼서, 저는 이 엑셀로 부가세 신고를 다 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 계산기를 사용하게 될 텐데, 지금 이 계산기를 사용하게 되면 여기 위에 링크 요거 있잖아요. 이거 누르시게 되면은 요 창이 뜨는 거예요. 요 창이 뜨는데 이 창을 쓰실 때 그냥 쓰시면 안 돼요. 이게 구글 계정으로 인해서 제가 로그인한 계정이기 때문에 이거를 쓰시려면은 여기에서 4번 만들기를 누르셔가지고 이렇게 본인의 이름 뭐 후나 뭐 이렇게 써가지고 확인을 누르셔서 이렇게 새로 만들어진 이 사본을 본인이 쓰셔야 돼요. 자꾸만 이제 이거에 대해서 권한 요청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저번 주에도 저한테 권한 요청하신 분 계셨어요. 그래서 권한 요청을 하시면은 안 됩니다. 이거를 사본으로 복사를 하셔가지고 쓰셔야 돼요. 지금 뭐저 같은 경우는 알리 9대 이렇게 쓰겠죠. 그리고 저는 이거를 매달 이거는 뭐 타오 알리 11월 뭐 12월, 1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달 단위로 저는 이게, 지금 이거를 복사를 해서, 이렇게 해서, 복사를 해서 쓰고 있어요. 그렇게 쓰시는 게좀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부가세 신고하는 게 6개월 단위잖아요. 6개월 단위로 쓰시고, 뭐, 11월, 뭐, 이렇게 쓰시고, 알리, 뭐, 이렇게 쓰신다든가, 이렇게 한 다음에, 그거를 부가세를 한달할 때, 나중에, 다운로드를 엑셀로 다운로드를 받으셔가지고 세무사님한테 갖다 주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6개월이 지나면은 저는 이제 올드로 만들어 놓고 새로 이거를 복사를 해서 다시 쓰고 이런 식으로 저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만든 거니까 삭제를 할게요. 자, 이 알리구대도 제가 만든 거니까 일단 삭제를 할게요. 굳이 만들 필요는 없었는데. 자. 일단은 이렇게 쓰셔야 되고 꼭 사본 만들기를 해서 사용을 해주세요. 그거에 대한 내용이 여기 있네요. 자, 필요 없으니까 놓고. 이 계산기는 무료이지만 이 계산기를 이제 제대로 쓰기 위해서는 샵마인이라는 프로그램을 쓰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이거를 손으로 하나하나씩 넣는 거는 정말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근데 샵마인을 쓰시면은 이게 6개월 단위로 쓰시고 뭐 1년 단위로 결제를 하시면 한 달에 만원 꼴이더라고요. 그리고 한 달에 쓰셔도 2만 2천 원 꼴인데 굉장히 싼 거예요.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정말 가성비가 최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샵마인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세팅을 먼저 하나 해주시고 그 다음에 샵마인을 안 쓰셨던 분은 샵마인 그 매뉴얼 한번 먼저 보셔야 돼요. 보신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세팅을 하시고 본인이 한번 사용을 해보셔야지 이 다음 프로그램을 쓸 수가 있습니다. 제 프로그램도 쓸 수가 있고요. 자, 이제 샤머인 세팅법을 먼저 좀 알려드릴게요. 샤머인 제가 잠깐 볼게요. 샤머인 좀 이렇게 들어온 게 이렇게 많지가 않은데 제가 제 사업자가 몇 개가 있어가지고 그 중에서 지금 알리 들어온 게 요거 하나 있어요. 다른 게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알리 들어온 거 하나만 샵마인에서 주문 확인을 해서 꼭
이 발송되기로 넘어가게 해야 돼요. 발송되기에서 수집 다시 해볼게요. 수집을 하게 되면은 알릴 것만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주문을 저희가 갖고 오기 전에 샴마인 아까 전에 설정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자, 그 설정이 어디 있냐? 엑셀로 우리가 갖고 와야 되는데 엑셀을 갖고 오기 위해서는 이 설정 눌러가지고 엑셀 양식이라는 걸 만들어줘야 돼요. 자, 엑셀 양식이라는 거는 지금 전 택배도 이거를 양식을 써가지고 만드는데 이 중국 부대라는 거 볼게요. 보시면은 뭐 A열은 판매 사이트 그리고 쇼핑몰 계정, B는 주문 상품 주문번호, 주문번호 이렇게 해가지고 A서부터 5까지 만드셔야 돼요. 이거를 아마 다른 분들은 아무것도 없을 거니까 엑셀 양식 추가를 하셔가지고 콜론 제거시고 콜론 값을 같이 여기에다가 이렇게 맞춰주셔야 돼요. 아까 전에 제가 이게 보여드렸죠? 요거랑 똑같이 만지시면 돼요. 판매 사이트 별칭, 판매 주문번호, 그리고 주문번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갖고 오시면 되시고요.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이거는 엑셀 양식을 받고 아까 전에 발송되기 넘어갔죠? 자, 왜 수집을 못했지? 수집을 하면은 아까 전에 제가 신규 주문해서 넘긴 게 있잖아요. 지금 보시면은 이 빨간 부분이 있고 이 까만 부분이 있는데 빨간 거는 제가 이미 주문한 그 주문번호를 여기다가 넣어요. 이거 알리 쪽 주문번호입니다. 넣게 되면은 이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변해요. 그래서 제가 주문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되게 좀잘 명확하게 좀 표현이 가능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좀 편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거를 제 식으로 어떻게 계산기를 어떻게 갖고 오냐 데이터를 일단 이렇게 선택을 해줍니다. 선택을 해주고 여기 보면 엑셀 파일 생성이라고 있어요. 근데 이게 샴마이는 무료로도 쓸 수가 있는데 유료로 써야지 엑셀 파일 생성이 가능해요. 그래서 엑셀 파일 생성을 하게 되면은 아까 전에 위에 두 개는 중복이 됐기 아까 전에 한번 제가 받았기 때문에 중복됐다고 나오는데 무시하고 한번 해볼게요. 엑셀 파일 생성을 하고 딱 이렇게 열었어요. 열면은 엑셀이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거를 컨트롤 A, 컨트롤 C 해가지고 전체 복사를 해요. 그다음에 이 창은 꺼도 되고 내려도 되고 여기 보시면은 샴마임 아이고 뭐 저한테 왜 송고가 연락이 오지? 자 여기에다가 이 일렬 여기 샴마임 데이터라는 제 탭이 하나가 더 있는데 여기 일렬 1번에다가 넣어주십니다. 복사 그냥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이렇게 되면은 제그 뭐지? 제 계산기에 맞는 형식이 이렇게 바뀌어서 이렇게 딱 들어가요. 그러면은 이 날짜서부터 여기 맨 마지막, 여기 끝에까지 하시면 안 돼요. 여기까지 하시면 안 되고, 여기까지만 하셔가지고, 복사를 하세요. 컨트롤 C죠? 하시고, 여기 아까 전에 알리 들어가서, 여기 원래 아까 전에 아무것도 없었죠? 여기에다가 선택하여 붙여넣기 한 다음에, 이게 지금 일렬의 판매일 부분이에요. 값만 붙여놓으셔야 돼요. 안 그러시면은 수식이 다 무너지더라고요. 값만 붙여넣기 하면은 이렇게 쭉쭉쭉쭉 변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우미님이 이렇게 뭐, 어차피 상품 코드라 이게 다안 보이니까 그냥 갈게요. 아, 이 주소라든지 이런 것들은 개인정보니까 빼고.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불러갖고 와지면은 요거에 대해서 지금 정산 금액이 얼마고 뭐 지출 비용이 얼마고 그러는데 나중에 이 알리 금액까지 이렇게 다 넣게 되면은 이제 순이익이 얼마인지 이렇게 나와요. 자, 그게
이게 이 부분이죠. 선택해서 복사해가지고 여기다가 넣게 되면은 이렇게 나온다. 그리고 선택해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값만 붙여넣기를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서식이 완전 어그러집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아까 전에 얘기를 했었죠. 진행상에, 맨 왼쪽 진행상에 결제라고, 결제를 하게 되면 결제라고 뜬다고요. 자, 하나만 제가 한번 결제를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결제 진행하기 전에, 또 아까 전에 설명했던 내용이고, 상품 UR을 갖고 오는 게 어떤 거냐면, 이렇게 갖고 오게 되면은, 이 제품에 대해서, 이 부분 있잖아요. 상품 URL, 이 부분을 두번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은, 링크가 활성화가 돼요. 이렇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Alt 엔터를 눌러가지고, 매크로키에다가 매칭을 시켜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놓게 돼요. 누르게 되면은, 이 제품이 어떤 거인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제품을 볼게요. 골든이라는 옵션을 바꿀 거예요. 자, 이 제품을 우리가 구매를 하면 되죠. 어떻게 또 알리에서 어떻게 갖고 오냐? 이 알리 URL이라는 게 있어요. 알리 URL은 지금 우리가 상품 코드 이렇게 나온 거 있죠. 상품 코드 나온 거를 이 뒷부분 숫자만 여기로 갖고 오게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이 알리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같은 제품이죠. 이거를 이렇게 구매를 할수 있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중요한 건데 알리를 구매를 하기 전에 이 제품의 통관부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아까 봤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복사를 하자마자 바로 하는 게이 사람의 통관부가 맞는지. 자, 나 아까 전에 통관부를 지워가지고 안 나오네요. 잠깐만요. 아, 여기 있구나. 통관부만 다시 복사를 할게요. 값만 붙여넣기 합니다. 전부 복사가 됐네요. 이제 들어왔죠? 이렇게 되면은 이 사람의 통관부가 맞죠? 1번이면. 자, 여기도 1번. 1번. 3명 다 맞아요. 만약에 여기에서 뭐 하나가 더 들어가서 이렇게 된다면 통관부가 이렇게 틀리다고 나옵니다. 통관부가 맞아야지 우리가 결제를 하죠. 그렇죠? 자, 통관부 먼저 확인을 하고 통관부가 끝나면은 저는 가끔씩 이렇게 맨 처음 거하고 맨 마지막 거는 내가 이거를 확인을 했다라는 표시를 별로 바꿔준다든지 이렇게 해요. 근데 이거 안 하셔도 돼요. 뭐 본인이 만약에 기억을 하고 계시다면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제품 링크는 Alt-L2로 해서 열 수가 있고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이 제품 한번 구매를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이 제품이 22.99달러예요. 할인가가 뭐 할인가로 한번 해볼게요. 이걸 복사를 해가지고 여기다 넣어주게 되면은 나오는 우리가 아직 환율을 안 썼어요. 만약에 오늘 12월 지금 시간이 지나서 12월 12일인데, 지금 12월 12일이 아직 미국에서는 도래를 안 했어요. 지금 시차가 하루 정도 차이가 나서. 그래서 이럴 경우는 저는 만약에 진짜 국내에서는 내가 12월 11일로 했으면은, 12월 여기다가 12일로 정말 했는데, 이거를 이렇게 색상을 바꿔놓고, 이거를 12월 어제 날짜, 임시로 이렇게 어제 날짜를 하면 어제 날짜의 환율을 갖고 오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26,000원 정도 해야 되고 순이익은 16,000원 그리고 마진율은 36%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내일이 되면은 저는 이거를 12월 12일을 다시 이렇게 바꿔놔요. 잠깐만. 다시 돌려.
12월 12일을 이렇게 바꿔놔요. 그런 다음에 이걸 지우죠. 그래야지 이제 정확하게 제가 카드사에서 결제한 그런 날이니까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가끔씩 이걸 못 불러올 때가 있어요. 못 불러올 때가 있는데 여기서 제 새로 고쳐주면 또 불러오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자,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 그리고 지난달 거를 못 불러올 때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한 달이 끝나면은 이거를 복사기 딱 복사기를 해가지고 다시 그냥 값만 복사넣기 하면은 수식은 다 없어지고 이 환율만 남게 되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트래픽을 좀 관리를 하고 있어요. 계속 이게 불러오고 오게 되면은 좀 무리가 있으니까 아니면 뭐 이거를 엑셀로 만들어 가지고 뭐그 부분을 지운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디까지 했냐? 우리가 아까 전에 주문 번호가 나오면은 여기다가 알리를 이렇게 넣어준다 그랬잖아요. 아무거나 이렇게 넣어줄게요. 그러면은 결제를 바뀌고 이 부분은 의미 없으니까 이렇게 별 아무거나 넣어주세요. 접수로 바뀝니다. 타워에서는 그냥 배대지 접수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요구로 시작되는 건 EMS, 팔로 시작되는 건 한지택배, 오나 삼으로 시작되는 건 대한통운인데 이게 어떤 식으로 복사를 해주냐면은 이거를 복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넣어줘요. 붙여넣기. 근데 이게 붙여넣기 할때 잘못 넣게 되면 이 수식이 어그러지거든요. 그러니까 잘 복사를 하셔야 돼요. 이 부분만 바꿔주시면 돼요. 만약에 이 주문이 들어왔는데 이 주문이 6으로 시작한다. 그러면은 여기를 EMS로 이렇게 바꿔주셔야 되고 EMS로 바꾸셔야 되고 만약에 8로 시작한다. 그럼 한진택배로 바꿔주셔야 돼요. 자, 안 그러면은 이 앞에 있는 이 배송 중이라든지 이 노데이터라든지 이 부분, 그러니까 수령일과 배송 현황이 제대로 안 나오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일단 이세 개는 기본으로 이렇게 넣어놨어요. 나중에 본인이 쓰시려면은 이거를 복사를 하셔가지고 원제 그 계산기에서 이제 복붙을 하셔도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뭐다 처음에는 EMS로 가장 많이 쓰니까 EMS로 다 해놓고 다른 데서 이 대한통운만 복사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쓰고 있고 아 그리고 이것도 알려드려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이 넘버가 5개밖에 없어요. 근데 나는 막 100건씩 200건씩 들어왔다 그러면은 어떻게 이 수식을 확장을 하냐면 이 부분을 이렇게 쫙 잡아줘요. 잡아주고 수식까지만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여기 있죠? 여기 네모 부분을 쭉 내려주면은 쭉더 많이 내려줄게요. 쭉 내려주면은 넘버링이 이렇게 돼요. 그쵸? 아까 전에 5번서부터 했는데 5번 이후로 6, 7, 8, 9, 10, 11, 12 이렇게 쭉 해가지고 뭐 100건, 200건씩 이렇게 무한정 만들 수 있어요. 이거를 이제 본인이 이제 시작을 할 때, 뭐, 11월, 12월에 시작했는데 나는 이번 달에 한 300건 하고 싶다. 그러면 300개를 먼저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시작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지금 저희는 이제 간단하게 보기 위해서 5건만 만들었고요. 또 뭐가 있냐. 이거는 아까 전에 진행사항 밑에 요것들은 이런 식으로 할수 있다는 거 그거고요. 일단은 여기까지가 그 알리익스프레스의 사용 방법이에요. 되게 쉽죠? 그리고 뭐 이거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것도 아니 두번 클릭해야지 이렇게 링크가 이거는 아까 전에 붙여넣기 그러니까 단순하게 글자 붙여넣기를 했기 때문에 링크가 안 살아있는 거예요. 두번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링크 살아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런 제품이고 이거는 이 알리 이거를 엔터를 누르면은 알트 엔터를 누르면 알리에서 이제 구매되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렇게 오늘 좀 알리가 늦네요. 컴퓨터가 늦는 건지 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이게 나는 뭐 78달러라 그리고 이거를 12월 뭐 8일에 샀다. 그러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계산돼서 나오죠. 배송부에는 보통 우리가 스탠다드로 하게 되면 스탠다드는 뭐다 포함이 돼 있는 이 금액에 알리 구매 금액에 포함이 돼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배송비를 따로 안 썼어요. 따로 쓸 일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리고 만약에 스탠다드가 아닌 경우에는 저는 여기에서 뭐 세이버를 쓸 일이 별로 없지만 여기다 세이버를 바꿔준다든지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마진 순이익 마진 바로 나오고 순이익은 여기서 보시면은 마켓 수수료하고 저희 부가세를 뺀 그런 금액이에요.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마켓 수수료 부가세 빼고 이 우리가 대행 수수료에서 뺀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저희한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액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나머지 부분은 몰라도 되는 그런 수식 부분이라 가지고 한번 자기는 좀 자신이 있다. 엑셀에 자신이 있다 그러면은 한번 넣어주시고 아, 이 메모 부분 얘기를 했는데 이건 뭐냐면은 수령일 이거 통합식들 제가 이렇게 다 적어놨어요. 수령일 통합식들 그리고 배송형황 이건 뭐냐면은 저는 이제 고객들한테 만약에 일찍 갔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보내가지고 문자를 보내죠. 문자를 보내가지고 지금 저 뭐지 그 고객들한테 고객평을 좀 유도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수식이네요. 아까 전에 똑같은 수식 같은데 무시하시고 자, 아 요거 이 부분 아 이거 또 무시하세요. 자, 저는 뭐 이런 식으로 통관부가 만약에 틀리신 분들이 있잖아요. 통관부가 틀리면은 이런 분들은 제가 이렇게 색깔을 이렇게 바꿔놔요. 색깔을 바꿔놓고서 이분한테 전화를 문자를 드려요. 이 내용으로 저는 뭐 쿠팡 판매자입니다. 아니면은 안녕하세요. 저는 옥션 판매자입니다. 뭐 이영빈님이 구매하신 뭐 어떤 제품은 이 제품은 구매 대행 제품이라서 정확한 통관번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국세청 블로그 링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내면은 거의 100% 와요. 간혹 가다가 그거를 못하시는 분들은 제가 직접 발급하는 걸좀 도와드리고요. 외국 분들도 생각보다 많이 사십니다. 그러면은 외국 분들은 그 여권번호 받아가지고 넣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쓰시면은 이렇게 좀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던 하나에 대한 계산식. 아까 전에 2% 정도 비슷하게 나왔는데, 예. 이렇게 되고, 그리고 잘못 복사하게 되면 서식이 이렇게 털어진다는 게 텍스트들이 자꾸만 밖으로 삐져나와요. 보시면은. 지금 이거는 아 위에 거 그냥 복사해가지고 그런 건데 한번 넣을게요. 그냥 넣게 되면은 아 이거 또안 붙어지네. 뭐 아까 전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그 내용이고. 혹시 이거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면은 저한테 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저 사실 카페를 하나 만들었어요. 셀티비라고 이것도 이제 설명을 드리고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기획하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 제가 온땡땡 그 카페에다가 올렸던 그 알리 아 뭐지? 타오바오에서 쓰는 그 메신저 프로그램 있죠? 알리왕왕. 알리왕왕 그 번역기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만들어 놓고 제가 아 이거 설명을 써야지 그랬는데 이게 글로 쓰려니까 정말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영상으로밖에 제가 설명을 못 드릴 것 같아가지고 그것도 이제 올리고 제가 알고 있는 그 많은 그 구매 대행을 하면서 알게 된 그런 팁들을 좀 모아서 여기 이 사이트에다가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다가 이렇게 올렸더니 이게 정말 휘발되더라고요. 또 제가 아닌 제
그 카페가 아닌 부분에서는 그 글을 지우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 다른 내거뭐 링크가 올라갔다 해가지고 그래서 그 이후로 저도 잘안 쓰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그냥 이 팁을 그 제가 제 용도를 이제 올리기 위해서 카페를 만들었어요. 얼마 전에. 그래서 지금 글이 하나도 없어요.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막 시작하는 거니까 좀 봐주시고 자, 잘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알리익스프레스 먼저 만들었는데 이제 요번 주 내에 이거를 타오바오용이라고 이제 그 다른 내용들도 같이 쭉쭉쭉쭉 올릴게요. 제가 요즘에는 이제 직원들한테 많이 이제 그 업무를 이양을 해가지고 지금 시간이 조금씩 남습니다. 다행히도. 자, 그러고 있으니까 이렇게 잘 도와주시고 만약에 쓰시는 분들은 댓글 하나씩 남겨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많은 힘이 되고 이게 무료 배프고 제가 뭐 다른 원하는 건 없지만 그래도 써주신다는 분들이 계시니까 힘이 나더라고요.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